아니 화면을 봐야지. 왜 자꾸 입을 왜 가려? 아 캠 앞에서 처음 나와봐가지고. 아니 네 방송 잘하더만. 아 저 모바일만 해가지고. 아 모바일만 했었어? 네 캠. 아 진짜? 오. 오. 아니 캠을 봐 캠을. 어 가까이 앉고 가까이. 어. 가까이. 안녕하세요. 오. 야무지고 잠깐만요. 예 누구세요? 여보세요? 장난 전화하면 죽여버린다 이 씨팔 새끼야. 이 개새끼 그 장난 전화하네. 아 미안해. 아 괜찮아요. 어 내가 좀 어 아 근데 뭐야 근데 이거 뭐 사온 거야? 젤리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빈손으로 오기가 좀 그래서 젤리 아, 진짜? 사왔어요. 어. 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아까 매니저 하리보 젤리. 젤리 한 몇 개 사왔어요. 아 그래? 어. 네.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해라. 안녕하세요. 그래도. 저 어. 모바일 방송하는 애닝닝이라고 합니다. 아 애닝닝. 네. 네. 와 진짜. 여러분 일단 합격? 일단 합격인가요? 스포츠용이랑 스포츠폼 가능하신가요? 와 진짜 신기하다 세팅. 좀 낮춰야 되나? 최대한 낮추고. 아 됐다 됐네. 어 일단은 애닝닝 방송에 제가 이렇게 그 한 3일 전에 새벽인가 들어갔어요. 근데 혼자 술 먹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보고 있었는데 뭔가 BJ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그냥 어 한번 10개를 싸봤어요. 10개를 싸봤는데 반응이 너무 리액션이 야무졌어. 원래 어 원래 코트 아 진짜 코트님이야? 어머 진짜? 어마 하면서 너 진짜 약간 리액션이 뭔가 리액션이 저를 좀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쪽지로 제가 이렇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언제 한번 합방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합방하게 됐고요. 맞아요. 예 맞지. 네 아 그때 짭인 줄 알고 짭 쳐내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원래 짭이 많아? 맞아 그런 애들 같은 경우 되게 많아요. 어. 철구님이 진짜 많아요. 노래했던 네. 코트, 노래하는 코드, 노래 맞아요. 막 이런 새끼들 존나 많아가지고 많아요. 방마다 이렇게 벼분 쏘면 이제 리액션을 해. 네, 맞아요. 어? 코트님이다 딱 들어가는 거 바로 실망하고 아 씨발 어 그 느낌. 맞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네 화장 안 했지. 네 저 화장 꾸밀 줄 잘 몰라요. 아, 뭐지 이거 여자어인가 얘들아? 아. 얘들아 여자어야? 아니 뭐야? 아니 원래 안 꾸며? 원래 잘 못 꾸며요. 꾸미는 법을 잘 몰라요. 아니 꾸미는 법은 모르는데 어떻게 오프화이트 티 오프화이트 이거 입고 왔네? 아 이거 짭이야? 아 진짜야. 아 짭이네. 여자어 잘 들어. 아 이건 진짜야. 아 진짜로. 아 이건 진짜야. 아 그래? 어 근데 평소에도 화장 안 하고 다녀? 네 평소에 거의 생얼로 다녀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어. 화장. 뭔 개 같은 몰라요. 자신감이야? 아, 밖에 잘 안 나가. 아 너 약간 히키야? 히키야. 왜? 왜? 나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다고? 네, 나 해외에서 살다가 너무 오래 살아서. 아, 해외에서? 없어요. 네, 친구가. 맞아, 없어요. 얘가 그리고 그 영어 강사라고 하더라고. 네. 초등부 가르쳐, 아니면 유아부 가르쳐, 뭐. 저 성인. 성인? 네. 그럼 진짜 영어 잘하는 건데? 저 해외에서 좀 오래 살아서. 아, 진짜? 네. 어디서? 저 캐나다요. 캐나다? 어, 그건가? 그, 뭐가. 비자 이게 발급받아가지고 워킹 그건가? 아니요 저 그 시민권이에요. 캐나다 시민권. 아 캐나다 시민권자가 있어? 네. 캐나다 어디 살았었어? 저 캘거리. 캘거리. 와우 정말 야무집니다. 영어 발음 야무지네. 야 영어 그럼 자기소개 한번 해봐 영어로. Hi. Oh shit. 아 뭐야 그 정도는 나도 해. 해봐. 군대면 되겠네. Welcome back to my YouTube channel. Hey. Hey. Hello. What's up? 아 바로 구독 취소 눌렀다. 아니 네가 해보라니까. 아니 네가 해봐. 네가 해봐. 아니 근데 영어. 구독 취소 바로 눌렀어. 아니 길게 자기소개를 어느 정도 해야지 그래. 너 BJ인데. 아 그래. 아 어. BJ예요? 해봐봐. 안녕. Hi. I'm Annie from Canada. I used to work as an English tutor. Hey girl. For. Don't be shy. Hey sexy girl. Hey sexy baby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 어. Hey sexy baby. 어 오케이 오케이. Sexy baby? 지랄하고? 지랄하고? 아 이거 저기 됐어? 아 너무
야, 근데 너무 야무지게 찾았다, 랄부야. 어? 너무 야무지게 찾았어. 아, 도와드릴까요? 아, 됐어, 됐어, 괜찮아. 살짝만 의자 좀 빼줄래? 의자를 이렇게? 싹! 싹!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책상을 높여버리면 되잖아. 맞아. 너가 해라. 너가 얇으니까 들어가서. 이거 여기 앉으실 거죠, 코치님? 나? 아... 둘 다 똥모자에 앉자. 맞아, 똥모자에 앉자. 아우! 어르신. 아, 어르신. 아,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여기. 근데 너 약간 뭐 되게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한테 카톡을 했었는데 아, 막상 오니까 개 찌질한... 저요? 개 찐따가 왔네? 그게 아니라요. 어. 처음에 예의를 갖추는 거죠. 아, 그래? 네. 처음부터 그럴 순 없잖아요. 옆에 의자 아줌마가 다 치워버렸나 보다. 하나 더 와야겠다. 아니면 내가 그냥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으세요! 아니,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죠. 제가 여기 앉을까요? 아니, 그건 에바야. 그래, 오케이. 아니다. 이거 등받이 의자 하나 더 가지고 오면 되겠다. 요거 가운나. 요거 가운나. 아, 제가요? 뭐 아, 그럼요. 아, 제가. 아, 죄송해요. 우와, 저 여기 세팅 유튜브에서 봤어요. 여기서 아니에요. 와. 형 오늘 집잘 거야? 형 오늘 집 짤 거냐고? 아니, 뭔 집을 짜. 내가 지코 형도 아니고. 너 근데 방송에서 지코 형 얘기하면서 약간 나작비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더라. 지코 형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지코님 좋아하죠. 근데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우리 엄마한테는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아. 그래요? 밖에 이제 밖에서는 방송을 본다고 아, 얘기할 수 없는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다가 엄마, 나 즐겨보는 방송 지코님이야 이럴 순 없는. 아, 그런 거야? 그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말한 게 나만의 작은 BJ 지코 이렇게. 얘가 그리고 굉장히 아창 인생이야. 집에 있으면서 아프리카 진짜 많이 보나 봐. 맞아요. 아프리카 정말 많이 본대. 맞아요. 진짜 글씨 잘 보여? 네, 아니 근데 안 볼래요. 왜? 아, 네, 멘탈 약해서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아, 우리는 그렇게 까거나 그러지 않아. 아, 맞아요?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약간 애닝이가 민심이 안 좋아질 때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예, 이것만 하지 마. 애닝한테 이것만 하지 마. 이것만 하지 마.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줘. 랄프야,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나 글씨가 너무 안 보이네. 아, 씨발, 이거. 잠깐만. 이거 2번으로 해야 되나? 1번이었나? 3번. 오케이, 3번에다 띄워놓고,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돼. 맞잖아. 아니야, 채팅 봐야지. 페미 발언 척척하는 거. 오케이. 얼굴 잘 나오지. 입 가리지 마요, 이거요. 그래, 야, 입을 가리지 마. 왜 자꾸 입을 가려? 외모에 자신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전에 연락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외모에 자신 없다고. 아, 너가 나한테 그런 얘기 했었나? 했었어. 아, 진짜? 집중 좀 해, 자기야. 내 말에 집중 좀 해. 내가 아, 그래? 아, 알았어, 자기야. 자기야, 뭐 하는 거야? 자기야. 애니가 쌈배 피냐? 아, 저 펴요. 거 보니까. 아, 그래? 아, 펴도 돼요? 아이 펴도 되지. 제 시청자 앞에서는 괜찮은데. 괜찮을까요? 아이 펴도 되지. 담배 못 피게 하는 사람은 그게 이상한 거지. 여러분 맞아요? 인정? 와, 이렇게 하니까 좋다. 맞나요? 담배를 피네. 네, 저 담배 펴요. 제 이거 근데 담배 피면은 시청자가 되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왜? 핵이야. 담배 피는 여자가 싫은가 봐요. 약간 좀 그런 선비들이 많아요. 여기 살짝 키는 거 괜찮지, 얘들아? 오케이. 괜찮지, 얘들아? 이 정도 키는 거. 너무 밝나? 너무 밝다. 눈부시다. 밝아졌어. 이 정도만 키는 거 어때? 이 정도 괜찮은 거 같은데?
아예 끄라고? 얼굴 내가 얼굴이 너무 똥빛이라서. 어 괜찮아? 이 정도? 이것도 아예 끄라고? 오케이 알겠어. 끄는 게 약간 나 어 보기가 좋지. 알겠어 끌게 얘들아. 자 술 잘 드시죠? 나? 나는 솔직히 방송 외적으로는 술 안 먹어. 근데 아예 안 드세요? 어 방송 할 때만 먹는 거야. 술을 좋아하질 않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체질에 안 맞는 그 뭐야 좋아하진 않는데 체질에 맞는 그런 거. 술 잘 먹는 거. 아 부럽다. 난 취해본 적이 없어. 체질 안 맞아요. 아 그래? 술을 좋아하는데? 주사는 없어요. 근데 집에서 뭐 저거 그 술 먹고 왔다며 두 병 까고 왔다며. 근데 청아. 청하니까 별로 안 취하죠. 집에서 술 많이 마셔? 혼술? 이게 방송할 때. 방송할 때? 애들이 술풍 쏴요. 그럼 마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 몇 개 받으면 술 먹는 거야? 저 별로 안 막 100개 싸도 그냥 마셔요. 100개 싸도 그냥 마신다고? 네. 그 너희 너무 가치를 좀 이렇게 좀 저기했네. 저요? 낮췄네. 아, 이미 처음부터 아, 난 쏘지 마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어. 더 높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시청자들이랑 좀 이렇게 밀당하면서 좀 어? 야 아, 오늘 그걸... 500개만 줘봐 오빠들. 500개 쏘면은 오늘 그래도 좀 술 야무지게 먹을게. 아 그래서 그래요. 아 오빠! 어. 맞춰! 이러면 애들 역겨워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아 진짜? 네. 존나 역겨운데? 나 씨발. 많이 역겨웠어? 어, 존나 역겨운데? 어떡해야 돼. 얘들아 방제 그냥 그대로 할게. 어 1대1 수목방 그냥 이렇게 할게. 바꾸기 존나 귀찮다. 역겹긴 하네. 아, 어. 너가 27이라 그랬고. 나 27이에요. 한국에 왜 넘어왔어? 저요 원래 저 실용음악과예요. 아 진짜? 네. 어 뭐 무슨 전공? 저 그 작사 프로듀싱 쪽. 아 작사 작곡 그쪽. 까도 될까요? 어 까도 네. 돼 까도 돼. 그쪽이었는데. 어 19세 아직 안 걸었으니까. 아, 네. 아 19세 걸게 얘들아. 아, 네. 이것만 잠깐 따놓으려고. 네. 아 그래 그래. 힘들더라고요. 한국에서 길 진 되게 좁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완전 캐네디언이네. 그죠 16년 살았으니까. 어 부모님은 한국에 계셔? 아니요 캐나다에 계세요. 그럼 너 혼자 한국으로 넘어온 거야? 네네. Holy shit. Oh yes. Congratulations and amazing. 오 섹시해. And unbelievable. 어머 섹시해. And incredible. 뭐야? And spectacle. 자기야. Holy shit. 안 되겠다 한잔 해야겠다. 바로 19세 걸게요 여러분들. 예. 바로 19세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왜? 나도 영어 좀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예? 너무 섹시했다. 제가 성지고 영문학과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성지고 예. 영문학과가 어딨어요? You shut up fucking man. 네 바로 술 한잔 합시다. 자 일단 뭐 저 소맥 괜찮아? 네 저 소맥 아 좋아요. 좋다 그래. 애니가 한 잔 그러면 오빠한테 좀 아, 따라주고 어 이 큰 잔에다 이렇게 먹는 거야. 어 큰 잔에다 좀 따. 알았어 알았어 자기야. 전남까지인데 이거 왜 이렇게 오빠 팔이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뻐요 팔이? 나? 아 이거 약간 인신공격 하지 마시고요. 아니 나 예. 너무 예뻐서 하는 말인데. 내가 뭐가 있어? 내 이상형이 있구나. 팔이 예쁜 여자 남자예요. 아직도 뇌절하네 이 새끼 이거. 죄송해 아직 좀 어. 술이 덜 깼어. 어 오케이 맥주 내가 탈 테니까 소주 네가 타.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잔 먹을 때 조심해. 16,000짜리 잔이야. 이거요? 일품질로 잔. 어 잔 이쁘지. 오 어, 네. 네 아 네. 자 한번 따라와. 오른쪽에 파박이가 러블리즈 K 닮았다고 하는 분인가요? 아 사랑스럽네요. 진짜 오빠 제가 어 아 이 정도 따는 거야? 더 더 따. 아 너 너가 따고 싶은 만큼 내가 아 네. 어 그래 됐어. 자 어 합방 요청이 단 한 번도 안 들어왔었나 보다. 저요 왔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근데 진짜 팬이어서. 아 그래서 너무 뭔가? 좋아하거든요. 네 누구한테 연락 왔었는데? 아아 근데 막 코트님이 모를 만한 그런? 아 스카우터 달렸네. 바로 시청자 수 확인하고 어 뭐야 이 개 같은 새끼는 왜 내가 그렇게 싸보냐? 뭐야, 꺼져 개 같은 새끼야. 구독자 10만도 안 돼? 아 진짜? 아 구독자 10만도 안 돼? 약간 스카우터 달고 아니야 바로. 아니야 학구한테 왔었나 보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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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도 안 해요. 자 오빠 클라스 보여줄게.
자, 여러분들 첫 잔만큼은 별풍선 받는 거 가르쳐줄게. 자, 여러분들 첫 잔만큼은 아니 먹으면 안 되고 딱 잔을 들고 시청자분들한테 같이 짠을 하자는 의미에서. 네.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 새벽에 이렇게 또 술을 먹는데 첫 잔만큼은 얘들아 진짜 장난치지 말고 한 번만 클라스 보여주면 안 되냐? 야, 그래도 먼 길에서 와서 했는데 얘들아 첫 잔만큼은 얘들아 진짜로 좀 보여주자. 미안합니다. 아, 진짜 얘들아 나 진짜 못 마셔 이러면 분위기 좋게 가자. 어? 팬가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형님도 진짜 열심히 할게요. 진짜 첫 잔만큼은 한 잔만. 제가... 여러분들 너도 아, 우리 오케이 형님께서 100개를 나이 또 야미 고맙습니다. 아, 100개 또 없나요? 더 없나요? 첫 잔만큼은 여러분들 예 보여주세요. 예, 우리 오케이 말고 또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 우리 메모 형님께서 100개로 통큰 팬가입을 나이 또 야미 고맙습니다. 더 있나요? 더 없나요? 그래 이 정도만 가자. 좋았어요? 그래 그래도 너가 좀 이제 민망하니까. 아, 우리 또 홀리 형님께서 100개를 감사합니다. 그럼 나이 또 감사합니다. 먹자. 원샷인가요? 원샷이지 첫 잔은. 그럼. 그럼 원샷 첫 잔이지. 아야. 드려야 되나? 아니야 나 지코 형 아니야. 아, 저 지코 형님 방송 안 가봤어요. 아아 자기야. 어. 뭐 좋아해? 자기야 딱 말해. 나? 날거. 날거? 빨간 거. 아. 그냥 소스 없이 그냥 먹어. 맛있네. 오빠, 저 혹시 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 있어. 약간 말할 때 끝이 릴카 느낌 난다. 감사합니다. 말 편하게 해. 아, 진짜요? 근데 편하게 하면 너무 까불어서 안 돼. 까불어. 나 그러라고 부른 거야. 아, 진짜요? 너 여기 와가지고 괜히 이쁜 척만 하고 막 그러면은 아, 굉장히 의미 없는 방송이야. 이쁜 척은 진짜 자신 없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말 놓게 되면 진짜 욕하거든요 제가. 좋아. 난 그게 좋아. 진짜요? 그래 개 같은 년아. 아 씨발로 개새끼야. 알았어 아, 바로 따르겠습니다. 예. 받으세요. 욕을 잘하더만 네 방송에서도. 아 그죠. 줘봐라 어리버리 그만 까이. 자 줘봐. 아니 씨발. 아니 씨발 그래 그런 거 좋아. 이쁜 차답은 우리 똥땡이 형 첫인상 어떤가요? 아 첫인상 어떠냐 물어본다. 오빠요? 야 뭐 이렇게 많이 줘. 사랑해. 마셔 이 새끼야. 준호라 마셔. 존나 찡찡대네 진짜. 처음부터 어저께 찡찡대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마실게요. 예. 꺾어 마시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예. 와 진짜. 오키. 좋아. 첫인상이요? 첫인상.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더 착하게 생겼어요. 나? 응. 나 귀엽게 생겼지. 씨발. 아. 너무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서 그런가? 너무 귀여워서 나 너무 놀랐어. 아 진짜로? 나 깨무너질 뻔했잖아 자기야. 뭐야. 애교 쩌네. 근데 네. 너 그러면 캐나다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 저 16년이요. 16년 동안 살았으면 이제 백인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었겠네. 아 네. 아 저 한 명. 한 명? 네. 그러고 나서 거의 한국 남자친구만 사귀었어요. 외국에서도. 아 그럼 첫 남친이 외국 남친이네? 아니요. 두 번째 남자친구. 아 두 번째? 네. 혹시 그 두 번째 남자친구 혹시 오해하지 마. 이제 진짜로. 아, 야, 다 말해줄 수 있어. 흑인은 아니지. 아, 자기야. 어? 나 그렇게까지 큰 거 별로 안 좋아해. 마음이 큰 거 별로 안 좋아해. 물어본 거야. 나는 아, 물어본 그렇게 거야. 키 크거나 마음이 큰 사람 별로 안 좋더라고. 난 좀. 아, 진짜? 그래. 백형을 만났구나. 백형이었어. 약간 근데 그 외국 나가면은 좀
동아시아권 여자들 보면은 되게 백인들이 좋아한다고 하던데. 근데 그게 좀 케바케지. 싫어하는 남자들도 엄청 많아. 아 진짜 동양인 싫어하는 남자들? 그냥 진짜 백인만 만나는 여들 남자들 그냥 진짜 케바케야. 아. 근데 내 남자친구는 되게 좋아했어. 아, 그 너랑 동양인들, 만나면서? 응, 동양인들. 동양인만 골라서 만나는 남자들도 있대. 그게 왠지 알아? 왜? 말해도 돼? 아니, 말하지 마. 그래. 알 것 같아. 뭔지 알지? 뭔지 알 것 같아. 자기야, 너도. 알겠어. 뭔지 알 것 같아. 야, 근데 너는 그 저 캐나다에서 태어나갖고 16년 동안 살았으면 진짜 그 한국 생활 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저요? 저 되게 힘들어. 저 그래서 약간. 말해. 약간 여혐이 있어요. 여혐? 아, 죄송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저는 약간 한국 와서 남자들한테보다 여자들한테 상처를 더 많이 받아서. 한국 와서? 왜? 아, 여자애들이 약간 그거 뭔지 알아요? 약간 자기들이 이득이 없으면 친구도 안 하는 느낌? 이득 볼 게 없으면은 별로 사이가 잘 안 가는 느낌이더라고. 아 진짜로? 왜지? 여자들 안 그러지 않대? 그런 게 있나? 개그 팀인데. 너가 약간 그러니까 만났던 애들이 좀 질이 안 좋았나 보네. 아 제가 그래서 느낀 게 클럽을 안 가야 되겠다. 아 클럽에서 만난 애들이니까 당연히 그러지. 아 맞아? 그래 너 클럽 많이 다녔구나. 어 2년 전에. 아 이태원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아 강남. 아 강남. 개그 같은 것도 그것도 안 돼. 아 진짜? 오빠. 완전 비친년들이야? 미친년들이야 그것들. 근데 아. 뭐 내가 난 너무 많이 되었어. 많이 되었어? 응. 그래 이제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거지. 그럼 너 지금 한국에 별로 남아있는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러겠네. 나 친구 딱 한 3명 있어요. 3명? 응. 어디서 만났어? 저 캐나다에서 같이 온 친구. 아 한국으로 다시 온 애들? 응. 캐나다 친구들이네. 응. 걔네들이랑만 친하고 아니면 진짜 새로운 사람들은 좀 많이 낯가려.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클럽 같은 데서 친구 만나는 거 아니야. 친구를 왜 클럽에서 사귈라 그러니까 그래. 그거를 내가 몰랐지. 그래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제 안 그러지. 클럽 자체를 안 가죠. 오빠 제가 할까요? 네가 해. 아니야 네가 해. 아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 이렇게 옷 입혀갖고 먹으면은 엄청 맛있어? 고소해. 고소해. 그래 많이 먹어. 너 이거 뭐 못 먹는 거 아니지? 내가 약간 회종류를 좋아하거든. 아니 근데 오빠 진짜 혹시 이거 저 때문에 시키신 거 아니죠 다? 아 너랑 잘 맞아 이런 게? 야. 나 안 먹어서. 아 너 안 먹어? 오바했다. 아 혹시 육회랑? 아니야 잘 먹어요. 잘 먹는데 너무 죄송해서 제가 진짜. 너 근데 너 안주 있어? 너 커피 있잖아. 저는 근데 커피 아니면 물 마셔요. 커피 줘 랄프야. 아니요. 커피 사왔어. 아닙니다 랄프님. 괜찮습니다. 커피 사왔어. 아, 그러면 왜? 너 아니면 커피 마실 사람 없어 여기. 처음부터. 안 찍었네. 커피랑 그렇게 먹는 거 처음 보네. 술을 엄청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 안주를 먹으면 배부르니까 술 들어갈 배가 없잖아요. 아 진짜로. 얘는 애닝링이라는 친구예요. 예, 화장도 안 하고 왔어요. 화장 할 줄은 몰라서. 할 줄을 몰라요. 죄송해요. 아, 좀 또 꾸미고 왔어야 됐나? 아, 근데 궁금한 게 화장을 안 하고 지금 약간 이런 몰골로 이렇게 좀 클럽 가면은 빠꾸 안 먹어? 저요? 저 이쁜 애들이랑 다녀서 괜찮아요. 진짜 네 주위가 이쁜 애들이 많아서? 맞아. 그럴 수 있겠네. 이쁜 애들이랑 다녀서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너 돈을 못 벌겠네. 그죠. 돈을 못 벌죠. 그래서 이제 방송을 조금 더 이제 해볼까 해가지고 한 건데 그때 이제 코트님한테 이제 연락 오신 거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강사하다가 그냥 취미로만 하던 그 BJ가 이제 좀 약간 열심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합방도 하게 되고 그랬대. 돈 벌기 힘들어서. 김태리 쳐내주세요. 영어 강사 했으니까 아 그래도 좀 뭐 영어 강사면은 괜찮지. 직업 인식 괜찮지. 근데 영어 강사 하다가 이제 과외 하다가 강사 하다가 과외 하다 이렇게. 그러면은 코로나 풀리면 다시 BJ 적겠네? 아니요. 아 좀 잘 되면 또 모르지. 잘 되면? 근데 잘 될
수는 없는 게 제가 진짜 여캠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긴 방송에서 담배 피고. 네. 어. 맞지. 담배 존나 펴요. 한 대 피자. 쌈대 한 대 피자. 가져와도 될까요? 어, 갖고 와. 여러분. 알피형 벌써 사회정리해. 쌈대 한 대 피자. 저 근데 전자담배예요. 아, 전담이야? 네, 전담이요. 어, 갖고 와, 상관없어. 알피야, 나 담배 하나만 주라. 나 다 폈어. 아, 말하지. 내가 사올걸. 아, 괜찮아. 뭘 사오냐. 애닝닝이래, 애닝닝.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어. 트위치 감성이라고? 얘가? 왜? 아, 트위치 감성은 아닐걸? 얘 게임이랑 이런 거 뭐 전혀 모르고 약간 그런데 트위치 감성은 약간 애기애기한 그런 매력이 있는 거지. 애닝닝 화이팅. 훈남 MD, 니방 열혈인가 보다. 맞지? 훈남 MD 아는 사람이지? 부회장이에요. 부회장인데 10개 쏘네. 새끼네. 새끼니? 어? 그럴 거면 쏘지 마! 와, 10개로 팬가입하네. 클라스 오진다. 어, 싸면 피자. 아니, 그거 어. 해봤어요. 그 코트님 방 팬분이 우리 방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흘을 오셨어요. 내 방 팬이? 닉네임 뭔데? 근데 제 생각엔 코트님 방 그 제가 보니까 코트님 방 열흘을 아니더라고요. 그냥 코트님을 코트님 팬. 아, 내 팬이라고 자기가 자처했어? 어. 아, 원래 코트 팬이라고? 응. 쉽사기네. 근데 제 방 아 그럴 수 있어. 내 방에 내 방이 원래 물소들 존나 많아. 맞아. 어. 오빠 자체가 물소 아니야? 애니님 열혈 몇 개 컷인가요? 나? 나는 원래 역캠방 탐방 잘 안 가. 탐방 원래 잘 안 다니는데 그냥 그날 따라 할 것도 없고 심심하고 그런 거야. 근데 네가 방송을 하고 있대? 근데 혼자서 이렇게 술 먹으면서 혼자 주절주절 거리는 게 존나 귀여워. 그래가지고 아 이 새끼 뭐지? 그러다 내가 봤지. 내가 어디야 그렇게 귀엽어? 너 방송에서 할 때 은근히 좀 애교를 많이 부리더만. 귀엽던데? 맞아. 근데 오빠 진짜 실물에 반도 안 당긴다, 캠이. 나? 응. 왜 실물은 어떤데? 훨씬 잘생겼어요. 아 진짜? 이목구비 또렷해? 훨씬. 아 진짜? 응. 미안한데 너랑 안 사겨. 나도 너랑 안 사겨.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스타일 아니야 이 새끼야. 네 스타일 뭔데? 말해봐. 내 스타일 마이무는 아니야. 아 우리 또 사람님께서 입 벌국에 나이 또 감사합니다. 어. 내 그건 아니야. 마이무는 내 이상형은 아니야. 네 이상이 누군데 말해봐. 내 이상형이요? 어. BJ로 말해주세요. 저 남순이. 남순이? 오늘 남순 얘기 많이 나오네 방송에서. 아 장난이고. 아 괜찮아. 아 당연하지. 아 제가 아프리카 어떻게 시작했는지 말씀드려도 돼요? 얘기해봐. 저 원래 성순이거든요. 아 성태? 네. 성태님한테 저 만개 이상 줬어요. 진짜? 성태 조만간 소개팅 한다는데. 시발. 진짜 소개팅만 한다는데. 저 약간 한다는데. 좀 그거 있어요. 뭐? 사심 있어요. 사심 있어? 사심 중이야? 약간 좀 성태님 우결식 방송하잖아요? 존나 짜증나요. 그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한번 나가봐. 사심팬이라고 하고.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야? 아니 나 스토킹 할 것 같아서 안 돼. 아 진짜 그 정도야? 어 나 너무 좋아요. 오 미쳤네. 나 너무 좋아해. 어. 성태님 너무 좋아해. 아 우리 훈남 앤디 형님이 이거지. 또 부회장님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지. 5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깝냐? 아니. 500개, 네 방송이 많이 쏘잖아. 500개가 아니라 1000개 정도 쏴야지. 1000개 정도 쏴야지. 아, 그지. 아, 그지. 부회장인데. 그럼. 아, 그래요. 그 성태 소개팅에 혹시 성태 진검다리. 아,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네 사진 보내 주고. 아니야, 제발. 아니요. 저는 그것도 감사한 게 아, 됐어, 이 새끼야. 아 됐어. 아 어차피 안 고를 거 뻔히 하는데 나가서 뭐해. 지랄이야. 어, 맞아 맞아. 맞잖아. 굳이 나가서 어. 나는 그러고 하기 싫어. 어 맞아. 정확하게 알고 있네. 어. 나는 딱 알고 있어. 내 주제를 알고서 사는 사람이야. 그래 주제 파악 좀 해라. 너도 좀 해. 나? 나 주제 파악 하는데?
게이 새끼야? 오빠. 어, 왜 말해봐. 너무 잘생겼어. 나? 어, 그래? 오빠 왜 여자친구 없어? 나 이따가 헤어졌어. 알고 있어. 아, 그래? 나 구독자였다고. 나 풀채널까지 구독했어. 그러더라고. 내 풀채널이랑 내 그 채널 다 구독해놨더라고, 얘가. 어. 팬가입 감사합니다. 와, 아, 팬가입이 아니라, 아, 우리 또 항상 코원솔님께서 100개 나이 또 감사합니다. 알로항 감사합니다. 알로항? 성대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 저요? 어. 아,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그리고 저 배그 하거든요. 아, 진짜? 네, 근데 배그 하는데 그 처음 접했던 영상이 그 좀비 죽인 영상이었거든요. 아. 그게 페북에 막 많이 떠가지고. 아, 그거 보고 귀여워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 아프리카 처음 깔았던 게 이제 성태님 때문에. 아, 성태 덕에? 오. 그럼 진짜 성태 보면은 진짜 막 다리 힘 풀리겠다. 와, 성태. 저 얼굴이 요만큼 빨개질걸요? 아, 진짜로? 진짜 너무 좋으면 얼굴 이렇게 빨개지거든요. 근데 오빠 저 지금 안 빨가죠? 안 빨갛지 않아요? 약간 살짝 빨간데? 아, 그, 아 아닐 텐데? 아 맞아? 근데 오빠는 이제 DJ 많이 봤잖아요. 우리 형도 총 잘 쏘는데 오빠 말해. 아 맞아 오빠 배그 하는 것도 봤어요. 아 나 배그 존나 못해. 아니야 잘하시던데? 아 이전에 비글 잘 때? 네 저 그 풀 영상도 봤어요. 그건 이제 성태랑 팀이 돼서 그런 거야. 아 전화는 에바야 얘들아. 전화는 에바야. 아 전화 아니야. 왜냐면은 진짜로 얘가 자기 방송에 나온 대로 얼굴이 여기서 나오잖아? 그럼 바로 전화했지. 아 씨발아 개새끼세요? 아 진짜 무슨 새끼야 이 새끼 존나. 아니 나는 존나 뭔지 알아? 나는 야 나도 양심이 있어 솔직히 성태한테 개새끼야 입 닥쳐봐 성태한테 내가 손을 씻겨줄 때 얘들아 그게 가능하겠냐? 솔직히 성태 입장에서도 존나 애매하지 나 같아도 욕박아 얘들아 아 나는 그래서 말해봐 나는 난 존나 빡치는 게 뭔지 알아요? 뭐? 이 얼굴로 나를 까는 거 원래 BJ들은 다 그런 거지 되게 정겨워 좋았어 코트야 좋았다 감사합니다 오빠 따랐어요? 나 아까 네가 따라준 거 계속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한잔 하자 링링이 화이팅 뭐야 씨발 내가 더 마셨어? 개소리야 네 거보다 내 게 훨씬 큰데 이거 미친년 아니야 아니 씨발 잔 차이를 봐봐 누가 봐도 내 게 훨씬 아니, 큰데 자기 혼자 술 존나 많이 먹었다고 지금 아니 씨발 내가... 나는 세 잔째고 오빠는 두 잔째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알았어 야무지게 마시자 원샷해 어 원샷 이거 하라고? 자기야 원샷해 뭔 원샷이야 러블샷 꺼져 어 아 좋다. 왜? 뭐 있을게요. 아니 뭐 하셔. 네 오빠. 애니 근데 귀엽네. 야 근데 부모님이랑 본지 좀 오래됐겠다. 저 엄마가 이번에 왔었어요. 아 한국으로? 엄마가 10월달에 왔었어요. 아 11월달에. 11월달에? 그 엄마 뭐래? 엄마가요? 왜 그러고 사니? 왜 이러고 사냐고? 이러려면 캐나다 올라오라고 하지 않아? 아 엄마가 맞아 맨날 하는 말이 너 그럴 거면 캐나다 와 그럼 캐나다로 꺼져 같이 갈래 자기야? 나? 내가 자기야. 내가 캐나다를 왜 가? 나 캐나다에 집 있어 아 그래? 응 내가 시민권 줄게 어때? 싫어 아 씨발 좋겠네 보통 너무 오던데 캐나다 가자 그래? 보통 너무 오던데? 아 캐나다 가자 그러면 아 보통 시민권 줄게 하면 오던데? 아 시민권 근데 그거 너랑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야 나랑 결혼할래? 미친년 진짜 어. 개미친년이다 이거 나 그런 말 많이 들어 영향력이 있어 그래서 부른 거야 어. 미친년이라서 근데 이렇게 미친년일 줄 알고 부르셨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솔직히 재미도 없는데 1대1 합방 진짜 개 부담스럽거든 남자 BJ 입장에서는 네 아니 전에 왜 1대1 합방이냐고 여쭤본 게 와가지고 채팅창만 방... 멀뚱멀뚱 보는 애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같이 방송하기 힘들어 아 맞아요 제가 채팅창을 잘 못 보는 게 제가 멘탈 약하다 보니까 채팅창을 읽다가 마음이 약해져요 아 진짜로? 드립을 못 치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내 방송에서 제일 텐션이 낮아지는 시기가
나쁜 채팅 올라왔을 때. 그래가지고 채팅을 안 봐요 잘. 멘탈이 약하구만. 멘탈이 약해요. 그럼 캐나다로 꺼져. 같이 꺼지자. 자기야 따라오라고. 내가 먹을 사료 준다니까. 누가 보면 저기 집 존나 잘 사는 줄 알겠네. 잘 살 수도 있잖아. 야 어머니 뭐 하시는데? 캐나다에선 어떤 일 하세요? 우리 아빠 변호사. 아버지 변호사요? 응. 캐나다에서 변호사 하셔? 아 우리 한국에서. 아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그거야.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어. 아 어. 그래가지고 엄마는 굳이 그런 것까지 얘기한다고? 알았어 얘기해봐. 나 되게 쿨한 사람이야. 괜찮아. 우리 집도 편부 편모 가정이야. 엄마는 캐나다에서 난 새아빠가 있고 어. 아빠는 한국에서 변호사 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한테 뭐라고 하셔? 아빠? 요즘?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미친년. 미친년이래? 존나 부모님 속 많이 썰 것 같은 스타일이야. 딱 보니까 나? 말도 뒤지가 안 듣고. 정답. 진짜? 근데 되게 아껴 나를. 내 기분 탓인가? 그거는? 아 당연히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아끼지. 그럼 지금 사는 집은 산 지 얼마 됐어? 너 혼자 얼른 살던데? 3개월? 나 원래 친구랑 같이 살았는데 이사한 지 그렇게 됐지. 방제에 낚인 일은 예 여러분들 방제 낚시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와서 낚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씨발 저 방제는 제발 바뀌어줘. 바뀌어줘. 약간 아 약간 그 못생긴 사람. 아니야 이게 딱 좋아. 아 근데 정면으로 보면은 약간 좀 그 느낌이 있어. 정면으로 보면 괜찮아.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방송에 나올 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부회장님이 내 친구야. 내 진짜 실친이야. 아 실친이야? 실친이야. 남자예요? 응 남자예요. 너 좋아하나 본데? 아니 아니야. 풍선 개쏘면서 그러는 게? 이 새끼도 아창 인생이야. 아 아창 인생이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까먹어. 나 이 토크에 자신이 없어. 그냥 말 안 할래. 미안해. 아니 왜 말을 못하냐. 토크에 자신이 없어. 안되겠다 너 더 마셔야겠다. 너 내가 봤을 때는 더 마셔야 돼. 더 마셔야 입이 풀리지. 인정? 말을 하다가 머리가 하얘지나 봐. 나 근데 진짜 팬이야. 나? 아니 랄프님 진짜 팬이야. 랄프 팬이야? 응. 랄프 어때? 잘생겼어. 아 진짜? 응. 랄프랑 사귈래? 응? 그 두 번 죽이는 거 그지랄 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아 자기야 왜 그래? 자기야. 그러지 마. 땡. 한 잔해. 개그튼 년이래 나보고. 아. 나 개그튼 년이야. 너? 응. 아닌데. 아니 아까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개그 튼년은 아니야 솔직히. 개그 튼년은 진짜 딱 봐도 인상 찌푸려진 애들이 개그 튼년이야. 근데 너는 약간 개 씨발년. 와 나 진짜 오빠 처음 봤을 때 생각했는데. 어 와 개 씨발새끼구나. 아 진짜 나? 어. 나 그 생각했는데. 나 오빠 처음 봤을 때 와 씨발 개 씨발새끼. 내가 딱 처음 봤을 때 그 생각했지. 오빠 잘생겨서 당인 줄 알아. 어땠어? 달달각 잡았는데 어땠어? 족 같은데? 맞아. 달달각 잡지만 미안한데. 이거 아니었어? 아씨 달달각인 줄 알았지 나는. 아 그래? 담배 피게 여러분들. 내 야망. 저 미용신 같은 년. 빨려. 이 씨바 새끼야. 아직 제 친구라서 욕한 거예요. 괜찮아. 저 병신 같은 년이래.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애닝아. 이 인생 찾아서 좀 잘. 애닝아. 네 오빠. 좀 낮춰. 그저 오빠. 저. 너 지금 약간 좀 비호감 들려 그러거든. 살짝 낮춰. 영어로 그래 영어로 좀 얘기를 해라. 영어로. 응? 영어로 욕해봐. 영어로요? 저 영어로는 잘 욕 못해요. 아 진짜? 네. 영어로는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영어로는 잘 못해요. 그래도 영어 강사라고 하니까 존나 깨네. 진짜 어떻게 네가 영어 강사지? 어? 아 왜? 너 영어 가르치다고 막 그러지. 야 이 씨발로 말고 알려줘도 왜 못 알아들어 개새끼야 왜 이러냐? 아니요 저 영어
한국말 못하는 척 하는데요? 아 진짜? 어떻게 한대요? 해봐. 이거 잘 살려야 돼. 해봐. 그러니까 그거죠. 한국말을 해도 어 이제 제가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은 이제 오빠가 만약에 고등학생 부모님이야 하면 아 저희 애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아 그 애가요 어 그거 하는데요 자일인 어 그거 어 verb 막 그런 verb 같은 거는 모르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 뭐 씨발 나마 받아줘야지 씨발 새끼야. 어떻게 받아 이 비용신 같은 거 아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쩌라고. 존나 못하네 이 새끼. 이거 존나 대참사인데 내가 말하는데 아 이 새끼 약간 나락인데 어 대참사 느낌 나는데 내가 이렇게 아 대참사였어? 사기 아니야. 미안해요 사기 아닌겨. 야 너 솔직히 사기 쳤지? 너 강사 아니지? 나 강사야. 강사 맞아? 심지어 강사 아닌 거 같은데. 나한테 배워 오빠 영어? 응 알았어 오빠. 그럼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해봐. 아무리 봐도 토종 한국인. 아니 영어로 하라고. 영어 해봐. 아 영어 하기 싫어 씨발. 못하는 거겠지. 왜? 이 새끼 사기꾼이네. 너 영어 못하잖아. 아 이 씨발놈이. 아 해봐 해봐 해봐. 그거 뭔지 알아? 못해 이 새끼 지금 영어 진짜, 지금 그거 사기네. 아 씨발 진짜 개꼰대. 뭔지 알아요? 아 해봐 해봐 진짜 솔직히 해봐. 알아? 아 진짜 이거 아닌 거 같아. 진짜 개 아닌 거 같아. 건 거 나 솔직히 아닌 거 같아. 아 얘기해봐. 아 해봐 영어로 해봐. 아 우리 사람 형님께서 입 벌국에 나이도 나이도 감사합니다. 어 못하네 오빠 진짜 자신. 아 근데 나 그거야. 나 영어라도 이 오빠 말빨에 내가 이길 자신이 해봐! 없어. 해봐. 한국말로 개 지랄 개싸 발광을 떨면 내가 할 말이 없어. 나 지금 토크온 부산 대녀가 살짝 오버랩 되거든. 약간 어 맞지. 아 얘 지금 구라 같아. Why no? 아니야. Why no? Why no 말고 다른 거 없어? 해봐. 진짜 해도 돼? 어 해봐 해봐 해봐. 무슨 말 해야 되는지 못하네. 오빠 그 정의를 정해줘.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약간 오버돼 있네. 오버페이스네요. 얘기해봐. 아 씨발. 아 해봐 이거 영어로 해봐. 할 수 있잖아. 아 sorry I drank too much so I'm like really 나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 아 씨발 놈아 진짜 왜 그러는데 내 그거를 테스트하지 마 개새끼야. 캐나다에서 온지 한참 돼가지고 영어를 까먹었나봐. 나 까먹었어. 그래 그걸로 하자. 캐나다 시민권자가 영어를 내가 이거 말 이 말만 할게. 딱 말할게. 아 이게 말하지 마. 딱 말할게 진짜. 말하지 마. 꼬리가 길면 잡히게 돼 있어. 시바새끼. 너 오늘 나온 게 너한테 큰 실수가 될 수 있어. 왜 구라를 치고 아, 사냐? 맞아? 그래 왜 구라를 쳐? 나 내일 되면 인방결 아 죄송해요 인방결 언급하면 안 되나요? 미안한데 너 인방결 올라갈 그것도 없어. 아, 그냥 흔한 입벌군요. 약간 이런 아, 느낌이지. 아 씨발 아니야. 100% 아니야. 난 근데 이해한다. 뭔가 너가 지적인 이미지나 이런 걸 원해서 좀 그런 걸 선택할 수도 있지. 근데 영어를 하는데 오빠 있잖아요. 못 하잖아요. 못할 수도 있지. 아, 못할 수 있지. 한잔해. 괜찮아. 괜찮아. 구라 깔 수 있어. 뭐 원샷해. 어, 원샷 하자. 어. 못할 수도 있어. 원샷해. 아, 원샷? 너도 원샷해, 그러면. 나 원샷 할 거야. 그래. 러브샷 할래? 아, 미안해. 333개 터지면 러브샷 하자. 그래. 인정? 자, 여러분들 333개 터지면 바로 러브샷 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와서 뭔가 이제 와서 뭔가 좀 너랑 러브샷 하는 거 자체가 맞지? 좀 몰입이 안 돼. 맞지. 어, 몰입이 안 돼. 3만 원 갖다 땅에다 때려 먹는 거야. 아, 미안해 오빠. 내가 미안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개인 방송에서는 얘가 러블리즈 K였는데 어, 근데 딱 오니까 근데 그래도 좀 뭔가 재미없어. 그 베이비복스 이희진 느낌 났네. 어. 베이비복스 이 자기야. 아니야. 재밌어. 재밌어. 자기야. 어. 재밌어. 저 욕 먹고 있나요? 솔직히 말할게. 재미를 떠나서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을 모르겠어. 대화합니다, 형님. 어? 나 좀 욕 먹고 있나요? 제가 채팅창을 잘 못 읽어서. 아 그래? 저 민심 안 좋나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민심 내 방송에서 안 좋아봤자 무슨 뭐 크게 뭐 의미가 있냐? 그래서 새벽 4시 넘어가지고 한 거야 술 먹방.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메인 시간 때 하면 당연히 욕어도 먹지. 어. 자,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333개를 우리 사람님이 러브샷 말고 채워주셔서 안 되겠니? 그러니까 내가 진짜 했네요? 어, 아, 러브샷 갑시다. 예. 나씨. 아, 러브샷 때렸다. 너 밑잔 남겼네. 아, 씨. 아, 이 개 같은 년. 아, 나 줘봐. 아, 줘봐. 아, 왜, 왜, 왜. 아 일단 줘봐. 아니, 아, 줘봐, 줘봐. 안 되겠어. 되잖아! 넌 지금 내가 봤을 때 약 먹어야 돼. 물약 타줄게. 자, 약 먹자. 자, 아, 아, 자기야 너무 맛있다. 아 미친년 억텐 좆대네 씨발 진짜 존나 꼴로 못 봐주겠네. 야 미친년아 나 억텐 너 합방 이따위 하려고 왔니? 오빠 어? 아니 인연 아창 인생이라고 하면서 합방 보고 배운 게 뭐가 있어? 저요? 어 아 괜찮아 처음이니까 나도 처음에는 그렇더라고. 아 인연 약간 가품사 제조기네. 진짜 맞아. 어. 자 여러분들 어 너 뭐 잘하는 거 뭐 있어? 저요? 하지마 하지마 그냥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고 연어나 처먹어. 어. 아 맞다 이런 거 못 먹는다 그랬지? 네, 커피나 처먹어. 어. 영어 좀 더 시켜보라고? 근데 얘가 못한대. 아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 해봐. 너무 낫다. 웃을 때 존나 샤코 같네. 어? 갑자기 또 우울해지네 인형. 아니야 우울해지지 않았어. 얘가 눈물 맺혔네. 난 전화해봐 영어로 대화할게. 야. 아니 안 울어. 나 울잖아. 너 울잖아? 슬슬 탁즈 들어가시죠 형님. 나 울면. 아 솔직히 말할게. 너 진짜 사기치지 마라. 왜 시청자분들 사기를 치고 그래? 어떤 사기? 아 너 영어 잘한대매. 너 영어 강사래매. 아 저기요 죄송한데 저 캐나다에서 16년 살았으니 영어. 캐나다에서 16년 살았는데 16년 산 거 같지가 않잖아 지금. Hello, bye, hello, thank you. 뭐 이 정도밖에 못하잖아. 무슨 말 해야 되는지 그런. 그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지금 약간 취했어요. 미안합니다. 얘기해봐. 친구 부회장님이 도와준대. 영어로 전화. 어 해봐. 오케이. 아, 그러니까 그거 오빠가 말한대로 그냥 말하면 되지. 응. So I'm a bit too drunk. Sorry, guys. Sorry, guys. I'm kind of drunk, so I might not be able to talk. As well. As a seed in the ghost, sir. 씨발. My life for hire. That's a crucial operation. Something on mine? 비영신년. 아 빙신새끼 존나 태국 사람인 줄 알았어. 오빠 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오케이 일단 인정. 어 영어 강사 인정. 초등부. 성인부. 성인 네가 어디 성인을 가르쳐? 너 성인 가르쳐. 죄송해요. 아 뜨거. 자기야 뜨거워. 아. 이럴 때 영어로 뭐라 그래? So fucking hard. Oh, so fucking hard. 아. 오케이. 어떤 영어 가르치세요? 어떤 영어 가르치니? 저 회화해요. 회화. 회화를 가르친대. 영어 회화를. 네, 회화 가르쳐요. 그래서 어. 그걸 아예 몰라요. 한국 영어를 아예 몰라요. 한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약간 그 한국식 영어. 그 콩글리시? 한국 사람들이 더. 야 이제 영어에 그만 닥쳐 아가리. 아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이 개새끼야. 야 이 개같은 년아 네가 먼저 영어 잘한다며. 개같은 년아 영어 시켜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 진짜 네가 시켜. 와 진짜 족같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아. 아 이 새끼는 뭔지 영어 시켜놓고 개새끼야. 나한테 영어 하지 말라고 미친아이야. 영어 얘기 그만해 개새끼야. 재미없어 이제. 존나 개미친아 진짜. 아니 네가 하라며. 아 닥쳐. 알았어.
와, 근데 네 술 잘 먹네. 응. 인정? 와, 술 잘 먹어, 진짜. 집에서도 또 두 병 먹고 왔다는데. 오빠 못 마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전에 좀 불편한 사람 있으면 잘 마셔요. 아, 그러면 내가 불편해? 응, 너 불편해. 그럼 집으로 꺼져, 이 개 같은 년아. 우리 집으로 같이 갈까? 기다라네. 너희 집 진짜 너희 집 진짜 개조그만 할 것 같던데. 자기야, 보니까? 달달각 달달각. 달달각 안 해도 돼. 미안한데. 아, 맞아, 맞아. 하지마 하지마 이제. 아 맞아. 아 그러면은 살짝 취했는데 제가 약간 좀 편한 사람 없으면 좀 안 취해요.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었대. 그리고 작사 작곡을 했었고 영어 지금 강사로 활동하고 있대요. 에휴 씨발. 뭐 씨발. 에휴. 아, 뭐 씨발. 왜? 왜? 아, 뭐가 문제인데 딱 말해. 강사를 저기 뭐 강남 쪽에서 한대요. 예. 아. 아무튼데. 개인 과외인가 보지. 과외. 과외 안 돼, 과외. 오케이. 과외는 인정할 수 있어. 아, 노래 제발 아까 말했지. 노래 그거 하지 말라고. 실용 음악을 전공했었는데 얘는 노래를 하는 쪽이 아니래. 자기야 노래 불러줘 자기야. 나 그거 불러주세요 오빠. 안 불러고 싶으면 안 불러도 돼요 오빠. 안 불러. 그래?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 tell you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 come a long day. 강남에서 넷플릭스 이런 보셨나요? 표정 왜 이렇게 웃다. 씨발 네가 노래하래매 개새끼야. 어? 아 잘 부르네. 이 새끼 어이가 없는 새끼네. 우리 코트 잘 부르네. 잘 부르나. 영화 갔네 만찬하자. 기분 좋았다. 역시 여자 코트. 노래 칭찬은 여자가 해줘야 제맛이야. 인정하십니까? 예. 역시 코트 아인교. 아 역시 근데 그거 알죠? 억텐 좋대네. 아 씨발 뭐만 하면 억텐이래 씨발. 억텐 좋대. 억텐 아니야. 나 정말 신났는데 왜 그래. 아 지금 신났어? 네. 야, 빨리 마셔. 아, 술 좀 그만 빼라. 봤어? 진짜. 아 봤어? 빼는 거 봤어? 자 오늘 컨텐츠 코트가 팝송 부르고 옆에서 해석하시죠. 오빠 저도 해볼래? 해도 돼요? 아 해도 돼. 해볼래? 아, 아니 잠깐만요. 해석해봐. 안해 씨발. 당연히 안 하겠지. 입벌구녀. 이 개 같은 입벌구녀나. 아, 오빠. 왜? 아껴줘. 락교? 아껴줘. 아껴달라고? 어. 뭘 아껴? 씨발. 아이고 현실 약발방이었구나. 현실 약발방이야 얘들아. 락교. 어디서 이런 사람을 데려왔냐고? 제가 얘 개인 방송 볼 때는 매력이 통통 튀었어요. 예. 근데 이게 다시 보기 안 남기더라고. 다시 보기 왜 안 남겨? BJ가 창피하냐? 아니 네가 무슨 뭐 댄스를 하냐 뭘 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회사를 나왔었다 보니까. 회사? 그리고 제가 조금 약간 시청자 뽕에 취하면 약간 좀 약간 노템 이런 거 있죠. 아 노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아 그런 방송도 했어? 그런 방송 했었지. 그 클리너티. 근데 며칠 전에는 왜 네 600다리가 500다리 정도 왜 보고 있었던 거야? 그날 따라 사람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뭐야? 나 그 방송 보고 너 섭외한 거거든. 아 맞아요? 근데 오빠 있잖아요. 저 진짜 많이 봤을 때는 1000명도 봤어요. 2000까지도 봤어요. 진짜? 오 잘 나가네. 마 애닝닝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다 아이가. 아 근데 그게 왜냐면은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여자분들 캐치 미프 유캔 이래. 아 씨발. 캐치 미프 유캔 그거 읽지 말고 이중삼. 캐치 미프 유캔 그러니까 봤어? 그, 아 봤지. 디카프리오 나오는 거. 그러니까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디케프리오야. 디카프리오. Leonardo DiCaprio. 이 새끼 약간 파고다 영화 건 나왔네. 와, 이 오빠 구몬 영화네.
구문 영어? 역겹네. 구문 영어가지고 지금 아 지금 역겨워요. 전화하면 아. 영어 인증해드림. 전화하면 영어 인증해드림. 아 어? 씨바 새끼야. 야 전화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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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재미없어. 저 새끼 재미없어. 알았어. 안 한대. 전화 안 한대. 애닝아. 응. 오빠 저녁 안 먹었어? 딱 말할게. 건강해라. 어? 애닝아. 건강해라. 오빠도 제발 건강해라. 오빠 나 진짜 제일 오빠 유튜브에서 항상 생각하는 생각이 뭔 줄 알아? 야 전화하래. 진짜 전화 한번 해봐. 두려워하지 마. 오빠 내가 오빠 생각 오빠 유튜브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생각이 뭐냐면 말해봐. 오빠 건강하세요. 오케이 알았어. 고맙다. 너도 건강하고 구라 좀 그만 치고. 내가 언제 구라 쳤어? 제발 구라 좀 치고 살지 마. 꼬리가 길면 잘 핀다. 오빠 저는요. 구라치는 성격이 못 돼요. 오빠. K 왔다. 인사해 빨리. 매력 어필해. 오케이. 아니 아프리카 BJ K 빨리 인사하라고. 아 씨발아. 나 진짜 개새끼. 아 진짜 저 새끼 개새끼야. 어? 누구? 아 나. 와 패기 아. 쩌네. 너 지금 아프리카 K한테 지금. 나 실제로 봤어 K님. 아 진짜? 언제? 폭로해 빨리. 어디서 봤어? 시청자 몇 명이야? 아 빨리 말해봐. 아니야. 봤어. 어? 아무튼 봤어. 야 네가 이렇게 얘기하면 K가 뭐가 돼? 그냥 어디서 봤다고 얘기를 해. 아니야 그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보기만 했어. 어디서 그러니까? 그냥 클럽 앞에서 봤어. 난 저런 애랑. 난 저런. 시바새끼야. 저런 애랑 안 논대. 너랑 안 논대. 어디서 본 척을 해? 나랑 안 놀았어. 나도 K님이랑 안 놀았어. 오, K 별로 같이 놀고 싶지 않아? K님이랑 놀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그냥 K님 밖에 있는 걸 봤지. K님 봤다는 거지. 그냥 길 지나가다가 봤으면 그냥 길 지나가다 뭐 어디 강남. 봤다고 얘기할 수 있지. 좀 마음 아프게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저렇게. 어디 역삼동에서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응? 인정? 근데 어디서 봤는데? 가로수길. 가로수길에서? 보고 뭐라 그랬어? 난 잘생겼다 그랬어. 잘생겼다고? K님 잘생겼어. 오 K야 잘생겼대. 저렇게 말하니까 안 잘생긴 것 같아. 역시 여자는 말 이쁘게 해준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난 말 이쁘게 한 남자를 진짜 좋아해. 비영실 같은. 내 다음 이빠 있고. 아 씨바 새끼야. 뭘 바라는 거야 개새끼야. 어쩌라고. 내 다음 화원증. 알았어. 아니 아무튼 케이님 봤는데 잘생겼다. 엄청 잘생겼어. 왜냐면 같이 갔던 오빠들 그때는 방송 키기 전인데도 같이 갔던 오빠들이 PC킹이 많이 세워. 내가 오늘 알았어. 아 씨발 내 말 좀 그냥 봤다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어? 말에 사족을 달아. 아니 오빠 질투. 오빠 지금 질투해? 부러워? 부러워. 부럽다. 존나 질투된다. 내 다음 경상도련. 부럽네. 한잔하자. 어? 벌써 마셨어? 술 잘 먹네. 저 잘 먹어요. 잘 먹는데 아 좀 무서워요. 뭐가? 술 좀 먹어. 제가 이제 채팅창을 잘 못 읽잖아요. 그래서 욕 나올까 봐. 저는 재밌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해. 하나만 알겠지? 이거. 하나만 해. 하나만 뭔가 세게 가려면 세게 가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세게 가고 싶은데 세게 가 괜찮아. 눈치는 좀 보이는 거지. 야, 나는 세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이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좀 나를 싫어할까봐. 그러면 또 나 하나만 부탁해도 돼? 아니 부탁하지 마. 아, 부탁 하나 할게. 아 부탁하지 마 씨발. 얘 쫄아. 아 씨발 부탁하지 마. 부탁하지 마. 하나 부탁할게. 아 부탁하지 마. 네가 나중에 합방을 하잖아. 누구랑 합방해봤냐고 물어보면은 오빠 나는 빼. 나는 빼줘 알았지? 어? 나 오빠 첫순위 이렇게 건데? 아니 나는 빼줘 알았지? 혹시 합방해 보셨어? 그러면 나는 코트요! 노래하는 코트요 이럴 건데?
너 창피해? 자기야 너 창피해? 안 창피해. 족같이 그냥. 진짜로? 아니 코트 시입하려나 러블리즈 K 어딨냐고 사기꾼 얘기야. 아 이거 안 되지. 어? 아니야 난 네가 잘못한 거야. 세 번째 손가락 내밀었어? 아니 이거. 아 그거? 아 그건 나쁘지 않아. 그럼 난 너한테 이걸 줄게. 어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섹시했다. 아, 그럼 섹시했어? 어, 어 좋다. 아 그래 몇 명 보냐고? 야 랄프야 몇 명 보냐 지금? 이런 씨발 왜 내 탓이야 이 개새끼야. 아 족같네 진짜. 왜 내 탓이야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300달러 떨어졌잖아. 뭔 개새끼야. 니가 아 씨발 방금 족같이 하네 진짜. 아니 씨발놈아 내가 아니 4000달러에 3700달러 어떻게 만들었냐. 어떻게 했어. 아 진짜 마법 개소리야 미친 마술, 새끼야.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몇 달이었는지 알아? 너 2000달러였어 이 개새끼야. 2000달러인 적 없었고요 미친년아. 오빠 달달각 미친년 진짜 개미친년이네 이년. 야 황도 너만 먹냐? 오빠 황도 좀 줘봐라. 오빠 나 황도도 하나도 안 마셨어. 아 그래? 어, 조심 조심해. 야 그럼 너 방송 다시 보기를 비공개한 거야? 아, 저 비공개야 삭제야? 삭제. 아, 씨발. 왜 why? 아, 그냥 그 비공개라도 좀 해 놓으면은 그거 나중에 다운 받아 가지고 뭔가 좀 유튜브 각이라도 잡아 보려고 그랬지. 아, 맞아? 응. 아, 씨발 방송 공쳤네. 아. 씨발. 아, 장난 장난. 솔직히 장난이야. 오빠. 아, 그래도 와 줘서 고맙지. 오빠 나 바로 달려왔어. 나 4시에 지금 알지? 근데 네시 어차피 할 거 없었잖아. 집 고소도 했어. 잘라 그랬어. 집에서 그냥 청아 먹고 싶다. 나 내일 아침에 약속 있어. 아 진짜? 어, 무슨 약속? 내일 아침에 평창 가야 돼. 평창? 왜? 스키 타러. 아 스키 타러? 이야 지금 꺼지면 안 돼? 씨발 새끼야. 아니 아니 지금 스키 타러 꺼져주면 안 돼? 야 잠깐만. 아 근데 잠깐만 그 스키를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탈 수 있나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안 되지 않아? 아 또 올라갔구나. 아. 이 시국에 하는데 그래서 안 갈라 그랬어요. 지랄하네. 좀 제발 척척하지 마. 아 씨발 존나 가식적인 BJ랑 방송하면 이게 존나 짜증나 얘들아. 오빠 이게 재밌지. 그래서 안 갈라. 구라 좀 그만 쳐라. 어? 왜 이렇게 말 나오는 거야? 한 50%는 구라 같아. 귀엽지. 오빠. 어? 왜 원샷 안 했어? 같이 마시면 되지. 아니야 오빠 혼자 원샷해. 싫어. 너가 짠해주고 너도 마셔야 돼. 오빠는 안주 존나게 처먹고 있잖아. 그건 맞아. 나 안주가 좋아. 맞지? 난 안 먹고 있지. 그러니까 오빠 혼자 원샷해. 싫어. 예닝아 건강해라. 오빠도. 오빠 나 진짜 항상 오빠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오빠 건강. 아니 아 팬카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만들면 안 되냐? 게스트는 구라만 치고 코트는 처먹기만 한데. 야 방송 이렇게 하면 안 돼. 빨리 술 먹자. 뭔 줄 알아? 아니. 내가 이러려고 통편한 게 아닌데. 야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원성이 잤다. 어? 재미 주자. 어? 댄스 타임 가자. 예? 아, 댄스 타임 야무지게 가자. 댄스요? 어. 근데 오빠 그럼 민심도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도 댄스 타임 한번 가야지. 여캠에 그게 뭐가 있어. 댄스지. 오빠 재방송 안 보셨죠? 어 저기 이제 조명인데 뒤로 가면은 그래도 네 종아리까지 보일 거야. 자 댄스 뭐 출래? 응? 뭐 출래? 오빠 제가 추는 거보다 오빠가 추는 게 더 시청자가 아 씨발 방송감 존나 없네. 아 씨발 방송감 족같이 없네. 아니 내가 지켜주는 거잖아. 네 시청자
뭐를 지켜줘. 개소리하고 싶어서. 아니 니아라고 니가 게스트로 왔잖아. 나 진짜 없다고. 아 같이 추자. 뭐 When We Disco? 아 저 진짜 없다. 같이 우리 위 뭐 그거 이거 할래? 아니 저 진짜 리액션이 없어서 하는 말이야. 아씨. 가자. 자 뭐 할래? 뭐 출래? 아니 랄프야 나 오케이 굴로 할게. 오케이. 어 빨리 해봐. 저 줘봐봐. 마우스 줘봐봐. 야 한번 가자. 댄스 한번 가자. 어? 자 가자. 뭐 할래? 어? 방송에서 아, 씨발 네가 하고 싶은 거 나발이고 그냥 안 주나 쳐먹어. 아 그래? 오케이 알았어. 너 다 뭐든지 다 가능해? 나는, 가자. 나는 자 그러면 헤이 구글 When We Disco 틀어줘. 네 박진영 When We Disco 말씀이시죠?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합니다. 노래 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빨리 의자 가지고 와. 빨리 앉아. 형님 아직 안 됐어. 와 씨발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김퍼핌 씨 내일 혹시 시간 되시나요? 아니 왜 때려? 왜 때려? 개새끼야. 어 자 여러분 혹시 김퍼핌 씨 내일 시간 되시면. 예, 좀 놔줄 수 있으면 연락 좀 드리겠습니다. 예, 미안하다 얘들아. 뭐가 미안한데? 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해. 어차피 오늘 보고 말사인데 인정? 뭐였어? 나 코트님 되게 좋아하는데. 아, 근데 뭐가 너가 너무 오늘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 맞아. 오케이 구글 카카오 택시 불렀어. 맞아 갑자기 불러서. 어 그지. 원래 그럼 약속을 잡고 불렀으면 너라 뭐가 준비했을 텐데. 맞지 그건 오빠 탓이지 내 탓 아니지. 그래 내 탓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거의 청이금 노잼이다 코트야.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막장합시다. 막장하자. 막장 어때? 오케이 오케이. 그래. 막잔하고 여러분들 술 먹방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리기 힘들다. 아니 근데 네 방송 술방 텐션 좋던데. 아 나는요 어 말해봐. 속 시원해서 털어봐. 아 그냥 그런거지. 내가 만약에 내 방이었으면은 야무지게 봤는데 어. 너무 메이저잖아요. 메이저의 기준이 뭔 줄 알아? 뭐야? K부터가 메이저야. 나는 중고야 중고. 아셨어? 아니야. 코트 난 성공한 좋다. 아 진짜 괜찮아 여러분들? 야 괜찮대. 좀 더 있자. 뭐야 괜찮아. 애들이 분위기 좋대. 재밌대 오히려. 아니 근데 오빠가 생각할 건 그. 어. 말해봐. 재밌나요? 어 재밌대 애들이. 맞아? 그럼 마실 수 있나요 오빠? 죄송한데. 네 마셔보자. 재밌어 계속해. 소리 쓰다. 난 단데. 달아? 더 쳐먹어. 뭐 술취야? 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이 사람이랑 너무 합방하고 싶다 한 사람들이 누구? 세희. 너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세희님. 세희 또? 맨만숙님. 맨만숙. 어. 관심 없지. 아,
과시야. 과시 없는. 자기야, 나한테 관심 좀 받아줘. 아, 이렇게 티내면 어떻게 관심 없는 거. 아까 여혐이 때문에. 여혐이 있어요. 여혐이 있어. 걔는 제외야? 아, 내가 너무 못된 건가, 그러면? 어? 아니, 왜냐면은 어떤 여혐이 있냐면은 약간 그런 거 있죠. 그 사람의 위치를 보고 만나고 약간 그런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 아니야. 어. 근데 그건 네가 알아둬야 돼. 뭘 알아둬야 돼? 너도 사람의 위치 보고 합방했잖아. 아, 그럼요. 그지. 네가 내로남불 너도 시전하잖아. 그래놓고 남들은 사람 위치 보고 사람 사귀고 어?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아, 그럼요. 내가 나 코트님 위치 보고선 합방했어요. 좋아. 그래, 너가 나를 알아주네. 고맙다. 나의 위치를 알아줘서. 나 코트님 위치 보고선 합방했어요. 잘했어.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맞지? 뭐 약간 약간 그 이제 보는 BJ들이 있잖아요. 유일한 오빠는, 진실. 오빠는 무슨 BJ 좋아하세요? 나? 내가 좋아하는 BJ? 나는 재밌는 사람. 제일 많이 사람. 보는 BJ. 나는 일단은 비글즈 수장인 우리 철구를 많이 보지. 그리고 철구님 방송 잘 안 키자 안 키시잖아요. 잘 키는데? 네가 킬 때 자고 있었겠지. 아, 철구님은 보통 유튜브를 나는 재밌는 걸 좋아해. 풀 방송을 많이. 나는 시청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봤을 때 재미가 없다. 그럼 안 봐. 너는 너가 봤을 때 이 많은 시청자가 보는데 재미가 없다 하는 방송이 있다면? 시청자가 많이 보는데 재미가 없다? 어, 어떤 방송? 아, 이건 좀 논란이 있겠는 걸? 그래,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합방. 좋아. 이런 거 좋아. 논란이 있겠는 걸? 그래. 잘하네. 아이, 근데 맞지. 아이. 그냥 방송에서 냅다 욕짓거리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맞지. 이건 아니지. 그럼 나한테만 귓속말로 얘기해 주면 안 돼? 와! 아이, 맞지. 아이, 맞잖아. 개새끼야. 와. 아이, 근데 지금은 왜 지랄이야? 아니, 의외라서. 너무 의외라서.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그 방송 재밌거든. 나 너무 재밌어. 오빠 저 진짜 핸드폰 보잖아요? 그 사연 방송밖에 안 보여. 난 재밌던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는데 이제 저는요 그 아무튼. 야, 너 진짜 성태 소개팅에 혹시 이렇게 좀 그 들러리라도 좀 나가줄 수 있어? 들러리로? 들러리로는 나갈 수 있지. 안 될 거 아니까 들러리로 나갈 수 있지. 그 너의 너가 진짜 찐텐을 부리면서 성태를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 혹시 모르잖아. 저 진짜 성태님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니까. 야, 비야 싹다 쳐내. 어. 비야 제발. 괜찮아. 근데 제가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뭐? 안 보여요. 채팅을 아예 안 보고 있어요. 채팅 보건 말고 관심 없어. 아씨, 관심 좀 줘. 나 자기야, 나한테 관심 좀 줘. 아, 미안해요. 아, 괜찮아. 애닝아. 네, 오빠. 화장했네. 화장은 했는데. 아까 왜 화장 안 했다 브라쳤어? 아씨. 그러면은 나가 뒤져? 나가 뒤져. 나 뒤쇼.
그건 아니죠. 화장 분명히 안 했다 그랬었는데 화장했네. 아니 화장했지. 당연히 했지. 이게 진짜 그 허언증이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게 진짜 무서운 거야. 지금부터라도 이실직 하면 안 돼? 오빠 진짜 죄송한데 혹시 저 약간 좀 파괴하시라고. 내가 너 파괴한 게 뭐가 있노? 네가 뭐 이렇게 영어 잘한다, 영어 강사다 그러면 영어 시켰는데 딱 네가 안 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지. 여러분 내가 파괴시킨 게 있어? 또 재수 없어. 오빠 저 트름 해야 되냐고? 트름 해? 시원하게. 근데 재미없으면 대가리 쳐맞는다. 안 할래 그럼. 해봐. 시원하게 해봐라. 안 한다 씨발놈아. 시원하게 해봐라. 아 씨발 새끼 안 한다. 안 하나? 안 한다. 이런 싸가지 없니 어따 대고 아까부터 씨발 새끼니 씨발놈이 그딴 얘기 뒤질래 너? 어? 어따 대놓고 몇 살이야 너? 나 27살. 잘했다. 형 여자한테 파운데이션이랑 눈썹 입술은 화장이 아니야. 꾸짖을 갈. 정말 좋다. 그래 애닝이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저요 작년 12월. 작년 12월? 야 그럼 1년 동안 좀 저기 했겠네. 외로웠겠네. 저 외로웠어요. 야 1년 동안 솔로로 지냈다. 네. 오빠는요? 나? 나 3주? 아 그래요? 어떠세요? 뭐가? 마음이. 마음이? 뭐 나쁘지 않은데? 아 야 그래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그런 거지. 아 진짜? 헤어졌다고 막 질질 짜고 우울해가지고 비용신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나는. 나는 내가 더 중요해. 항상 내가 1순위야.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인정? 너는 헤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었나 보다. 저는 헤어지고 나서 사경을 헤맸어? 네 사경을 좀 헤맸어요. 많이 사랑했나 보다. 근데 오빠 진짜 하나만 진짜 하나만 말해도 돼요? 말해봐. 발이 왜 이렇게 예뻐요? 나 발? 어. 안 되겠다. 발바닥 키스 한번 가자. 아니야. 발바닥 꼬꼬 한번 해주면 안 돼? 방송 살리자. 내가 해주면 뭐 할 건데. 자. 아 씨발아! 한번 뽀뽀 해봐. 아이 좋잖아 솔직히. 나 발 진짜 깨끗하잖아. 인정? 자 엄지발 바닥에 뽀뽀 한번 야무지게 가자. 엄지발가락? 어 자 뽀뽀. 아 오빠 진짜 미안해. 각질을 왜 이렇게 많이 깠어요? 아 최근에 족구직 갔다 와서 그래. 아 씨발. 아 씻었어 괜찮아. 뽀뽀. 어 고마워 포상. 야 씨발. 어 아 어깨 포상. 야무지네. 어 진짜 했어. 어. 이상하지 않잖아. 나 되게 깨끗해. 우리 집 깨끗하지 않아? 인정? 오빠 좀 짜요. 짜? 혀 안 됐는데 어떻게 짜? 이 씨발 존나 이쁘고 좆대네 이 새끼 이거. 아 이 씨발아 니가 니 발가락을 야 씨발아 야 이 새끼야 씨발아 야 너 그리 잘나게 씨발아 니가 씨발 새끼야 야 개같은 녀 너 와가지고 고래 맞추고 씨발아 너 지금 한 게 뭐가 있어 개같은 녀 나 술만 처먹고 미친년아 니가 니 술 처먹어 야 우리 지금 좀 약간 케미 잘 맞는다 인정?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오케이 좋았어 아주 자기야, 좋았어. 야 나 물 빼고 와도 돼? 어 갔다 와. 근데 욕 내가 만약에 오빠 있잖아요. 만약에 채팅창에서 내 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시해. 네 욕? 어 알았어 갔다 와. 한 번만 무시해. 알았어 꺼져 빨리. 알았지 같이 욕하지 마. 알았어 빨리 갔다 와 미친년아. 같이 욕하지 마 이 개새끼. 알았어 씨발년아 빨리 갔다와 미친년아. 아니 인연 존나 돌아 인연이네 진짜 대박이다. 아니 뭔가 골 때리네 캐릭터가. 어? 빡센 짱다 같다고? 어 약간 그 느낌도 살짝 어 짱다 느낌도 살짝 있네. 어 괜찮았어? 여러분들?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술 먹방을 하더라도 뭔가 달달각 이런 것보다도 좀 약간 서로 막 욕짓거리하고 좀 서로 막 까면서 이렇게 하는 1대1 합방이 좋더라고.
어떻게 섭외했냐면 내가 이틀 전에 그냥 돌아다니다가 방송 안 켜놓고 이 새끼 방송을 봤어. 근데 재밌더라고. 혼자서 막 주절거리고 막 시청자들 욕하고 하는 게. 그래서 술 먹방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데리고 온 거야. 영어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얘는 진짜 구라 같긴 해. 족구라 같긴 해, 솔직히. 키키의 영어는 진짜 잘해요, 형님. 그만 좀 쉴드 쳐라, 이 친구야. 나는 바로 할 것 같은데. 아, 영어는 구라야. 내가 봤을 때 진짜 구라야. 영어 강사? 절대 아니야. 어떻게 이 실력이 영어 강사야. 근데 이제 개인 과외를 한대. 개인 과외. 강태 표시 좀 뜨게 하자. 매니저가 뒤에서 너무 주관적으로 몰래 진천에. 강태 표시 해놨어, 친구야. 강태 표시 해놨어.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알았어. 야, 랄프야, 그러면 번호 좀 받아봐, 저 친구. 그래서 네 폰으로 전화해라. 알겠습니다. 매니저 주고 진짜 전화 한번 해보자. 앤디. 애닝아. 네. 일로 와봐. 끝나나요? 어? 방송 껐어 지금. 방송 껐어요? 응. 네. 네 오빠. 너 왜 구라쳤어? 네? 왜 구라쳤어? 구라쳤어. 너 아까 그리고 뻑큐한 것 때문에 지금 방종했단 말이야. 지금 운영장 오셔가지고. 아, 진짜 족같다. 조절했어야지. 아, 몰라. 아, 족같다 진짜. 오빠. 응? 진짜 올라가는 거. 연기해야지, 개새끼야. 원래 이런 거 알아도 연기하는 거야. 아, 이거 완전 나 멘탈 약한 거다. 나 얘기했는데 개새끼네 진짜. 오빠 진짜 오빠 혹시 와 야, 이거 어 지금 전화 왔어. 방송 보고 운영자님 전화 왔거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지금 저 아프리카 캐나다 지부 맞죠? 네, 여보세요? 예. 아프리카 캐나 야 이 씨발 내 말 들어 이 개새끼야. 아프리카 캐나다 지부 맞죠? 네, 맞아요. 예, 그 얘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영어로 좀 부탁드릴게요. Hello, can you put me on speaker? Yes, yes. Yeah, okay, no, you are on speaker. The chat's going mad crazy because they think you don't speak English, but you just need to speak English. I do speak English, though. No, all you need to do is just, you know, let it ease out and just speak English to me. Okay? It's just that. I'm really shy. That's true. I want you to do good, right? 이런 씨발놈은 네가 영어를 애가 하게 해준다면서 네 혼자서 영어 샬라샬라면 뭐해? 네 영어, 네가 영어 하려고 지금 전화한 거지. 맞지. 이거지 맞지. 진짜 영어 잘해. 아니, 지 혼자 영어 뒤지게하고 얘는 지금 아, don't be shy. Okay, yes, okay, I understand. All eyes on me. All eyes on you. 오빠, All eyes on you. 저거 존나 씨발놈이야. 존나 자기. Okay, you 씨발놈. Okay, peace out. Okay, thank you. 알아듣네 그래도 네가. Okay, 영어 강사 인정. 야매죠? 감사합니다. 뭐 이 새끼야? 괜히 할 말 없으니까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네. 나는요. 어우 재수없어. 나는요 오늘 좀 그래요. 비응신. 에휴 개새끼야. 술이나 먹자. 그래도 오빠라는 그 코트라는 술 친구가 생겨 좋지 않나? 나 너무 좋아요. 응. 너 이빨에 약간 똥 꼈네. 잠깐만 너 이해해봐. 응. 여기 똥 꼈네. 어디 똥? 여기 이빨에 똥 꼈네. 이빨에 똥 꼈냐? 바로 짠하자. 오빠는 왜 얼굴에 똥 꼈어요? 얼굴 좋아. 오 잘한다. 오 좋아. 오빠는 왜 얼굴에 똥 꼈어요?
귀여워. 깜짝이야. 시발 새끼. 아니 시발은 이제 계속 받아주니까 족같냐 내가? 야. 아 너 정말 오염이야. 뭐. 나 족같아? 어? 왜 배봐? 졸라 귀여워. 빨리 앉아. 졸라 귀여워. 오빠 인기 많은 이유를 알겠네. 오빠 졸라 귀엽다. 오빠가 왜 여자 이쁜 여자한테 인기 많은 이유를 알겠어요. 넌 안 이쁘잖아. 아 씨발 새끼야. 아, 내가 내 얘기한 거 알잖아 개새끼야. 아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한 거 알잖아. 어 맞지. 그냥 그런 거지. 내가 언급할 수 없잖아. 왜 언급할 수 없어? 언급해줘? 내 아르님 처럼 이 씨발 야 입닥쳐 개같은 너 씨발 대가리 때려버려. 미친년 아냐 이거. 언급하라며 이 개새끼야. 아니 그거 언급할 줄 몰랐지. 아 좀 말하지마 그런거 좀. 아 니가 언급하라며. 어 이 새끼 또라인가 진짜. 아니 야 그리고 너무 대놓고 언급했잖아. 언급하지마. 아, 서로를 위해서 언급 안 하는 게 맞아. 맞아 네가 피해 주는 거야 그거는. 인정? 아 근데 언급하라고 해서 언급한 거지 나는. 아 난 나를 깔 줄 알았지. 아 난 아니었지. 맞나? 응. 와 유부 야무지다. 그래. 이거 유부 한 입에 먹어보자. 진짜. 솔직히 이거 유부 먹어야 돼. 자기야 자기 먹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유부 한 입에 아니, 먹어줘. 자기, 자기야. 부탁 좀 할게. 오빠 부탁해. 유부 한 입에 야무지게 다 먹어. 유부 존나 커. 인정? 예. 네. 자 유부. 큰 거 좋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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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넣어, 다, 아. 아, 존나 흘리고 처먹네. 유부 어때? 입안 가득 퍼지는 이 오, 어묵탕의 향이 어때? 야무지지? 응? 왜? 물티슈 줘봐. 물티슈 줘봐! 내가? 야, 임마! 물티슈 줘봐. 아, 나야? 어. 생각보다 너무 컸어? 딱 씹는데 그냥 국물이 야무지게 나오지. 맞아 내가 겪어본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컸어. Very chewy. 왜 때려? 섹시해서. 나 섹시해? 너무 섹시해. 비영신이야.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하네. 섹시하다는 말 싫어? 섹시하다는 말? 섹시하다는 말이 가당치가 않잖아 나한테. 성립이 안 되잖아. 왜? 야 굳이 내 입으로 얘기해? 오빠 아 너 존나 섹시해. 너 존나 이쁘고 난 믿어. 어 너 존나 이뻐 진짜. 뭘 시발로마. 뭐 난 믿어. 시발로마? 아 와 나 이 새끼가 진짜야. 네 오빠. 아 안 쪼네. 귀여워. 저는요, 나는 어. 뭐에 쪼내면 안 섹시하다. 어? 안 섹시하다. 뭐가? 내가. 네가 안 섹시하다고? 응. 안 섹시해. 나 섹시해. 안 섹시해 너. 네가 뭘 알아? 그거 알아. 그럼 섹시 댄스 추자. 안 되겠다. 아, 자, 네. 섹시 댄스 가자, 여러분들. 야, 랄프야, 아, 여기서 섹시 댄스. 아니요. Party without me. Party without me. Party without me. 야 빨리 틀어. 아니 아니 빨리 틀어줘. 아니야 랄프님. 아 랄프님. 그 제목이 뭐예요? Party 아, without 없어요. me. Party without 랄프님, me. 제가요 있잖아요. 아 이, 저기로 있잖아요? 가. 두 번째 모니터로. 두 번째 모니터로. 네. 보여줄게. 아니 근데 그 인터넷 창 여기 있어요. 어. 랄프님. Party without 제가 me. 어. 왜? Party without me 가자. Party without me. So party without me. Party without me. 오케이 okay, 인정? 가자. 노인정. 인정. 가자. 파리 위다운. 노인정. 아 가. 가보자. 나 섹시 댄스 배틀하자. 나 그냥 죄송한데요. 섹시 댄스 배틀하자. 갑니다. 그 오빠 어. 먼저 해봐. 오케이 나부터 줄게. 아 너부터 줘. 아 너부터 해야지.
하마 역사만 똥 터는 거 알지? 오빠 그냥 나 오빠 숲새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무슨 생각? 왜 똥을 털어? 춤추라 그랬더니 아니 근데 좀 섹시했어 인정 클럽 많이 다녀봤네 오빠 나 오빠 좀 상처 줘도 돼? 상처? 어 상처 줘도 돼 나 오히려 좋아 맞아? 어 나 오빠 솔직히 말하면은 오빠 나 클럽 다닐 때 돈은 내는데 어 돈만 내는 그 어우 재미없어 어, 말 존나 느려 씨발 이 정도면 지코 형보다 10배야 오빠 나 있잖아 오빠 생각 뭐 하는 줄 알아? 클 아우 씨발 아우 씨 아 씨발 늙은 새끼 아유 씨발 비응신 새끼 뭔지 알아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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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원래 춤 안 춰 잘 너 이제 그만 먹어 너 이제 술 그만 먹어 술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술 취했잖아 맞아요 그래 술 너무 많이 먹었어 유부 하나 더 주자고? 안 돼 안 돼 근데 오빠 있잖아요 어. 오빠는요 제일 예쁜 그게 누구예요? 솔직히 말해도 돼? 응. 너. 아 지랄하지 마. 지랄이야 개새끼야. 아 씨발놈아 지랄하는 거. 뭐. 아니 근데 솔직히 너야. 아 진짜 솔직히 너야. 사랑해.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진심이야. 자기야. 응? 그럼 난 사귈래? 진짜 찐으로? 쉬어. 근데 왜 웃어? 너무 좋아서. 나 낯을 좀 많이 가리거든. 너 나 같은 스타일 아니잖아. 나는 내 이상이 마인부야. 사실은 마인부였어? 내 이상이 마인부야. 그럼 오빠랑 사귀게 되면 너가 지켜야 될 게 있어. 뭐야? 성형 수술 좀 해줘. 아 씨발놈아 아니 근데 아니 이거 하나만 지켜줘 나도 나도 하나 더 얘기할게 아니 하나만 약속해줘 양하게 주면 안 돼? 오빠 하나만 약속 아 그래 그럼 하나 약속해줘 살 빼라고? 어우 재미없어 아니 드립 재미없기만 해봐 양악수술 비용 좀 내줄 수 있어? 아니 씨발놈아 아니야 들어봐 돈 없어? 아니 돈 있는데 너 거지야? 너희 아버지 변호사라며 아 존나 개새끼 너희 아버지 변호사 하신다며 아 씨발 근데 왜 양아갈 돈이 아니야? 없어? 아니, 이 새끼 완전 거지 새끼네 예쁜 새끼만 연하면서 진짜 오빠가 이상한 거야 오빠는 예쁜 여자만 연하면서 그러면은 오빠 그럼 왜 비글조에 들어갔어? 아 비글조가 왜 나와 여기서 비글조에? 아니 수장님 자체가 수장이 왜? 수장이 족가이 생겼어? 아니 아, 양악회 하셨잖아 아 저기 철거 양악을 했지 근데 양악을 하셨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철거도 자기 돈으로 한 거야 이 개새끼야 너도 네 돈으로 해 나도 오빠가 해줘 이 씨발놈아 내가 너한테 양악수술 대줘야 돼? 아 해줘 그럼 넌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나 다 해줄게 맞아 비응신년아 알아서 할게 아 재밌다 네 알아서 할게 여러분들 우리 또 진짜 우리 애닝이 애닝닝이에요 닉네임 애닝닝이고 이제 방송할 때 가서 좀 타격감 좀 높이게 가서 드립도 많이 쳐주시고 또 팬가입도 많이 해주세요 예 애닝닝이 오늘 첫 합방이래 어 애닝이는 그러면은 집에 컴퓨터가 없어? 없어요 그지야? 뭐 시발? 아니 모바일로만 방송해 아 모바일 방송하냐면요 아 근데 맞아요 아, 컴퓨터 할 돈이 없어요
아, 돈이 없어? 그럼 너 개인 방송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돈 모아가지고 컴퓨터 사면 되잖아. 그럴 돈이 안 모였어 아직? 아 원래 돈을 모았다가 코로나 터진 거지. 아 그래서 돈을 쓸 때가 좀 더 재미없어. 아우 말 너무 길어. 그냥 돈이 왜 없는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코로나가 어쩌고요 저쩌고요 어쩌고요. 나 진짜 제일 짜증나는 게 난 존나 이렇게 못 생긴 아, 못 듣겠어. 아니 난 진짜로 10초 이상 그 말을 10초 안에 하면 되는데 이 새끼 말 들으면 말하잖아? 30초 이상 들어야 돼. 이렇게 말 전 있잖아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말을 좀 맥락에 맞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느린 아까부터 넌 술 안 먹었어 느린 됐어. 오빠, 이 거북이년아 오빠 나한테 한 번 진짜 오빠한테 말 알았어 이 바다가북년아. 나 진짜 존나 텐션 존나 떨어지고 뭔지 알아요? 텐션이 떨어진 거야? 아 텐션 존나 떨어졌어. 집에 가. 아 씨발. 아니 텐션 떨어지면 집에 가서 그냥 자빠져 자면 되지 뭘 텐션 떨어진 거 내 탓을 해 이 사람아. 근데 재밌었어 오늘 솔직히 인정? 재밌었나요? 재밌었어. 나는 고마운데 안 재밌었으면 너무 죄송하지. 너무 죄송하죠. 초반에 근데 좀 초반에 좀 위험했었어 여러분들 인정? 근데 재밌었어. 난 이런 티키타카를 해야 돼. 1대1 합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봤는데 대도 않는 달자각 잡고 일지랄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야망년들 위주로 좀 이렇게 합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 다행이다. 그래도 재미를 줬어. 왜 그래? 존나 취했어. 애닝아. 어 자기야 왜? 자기야 무슨 일이야? 오빠 말이야. 빼빼로 갖고 올까? 갖고 와. 갖고 와. 빼빼로 게임하자. 지랄하지 마. 나 갖고 와. 자기야. 애닝아. 나는. 아니 됐고 빼빼로 갖고 와 빨리. 빼빼로 가. 날품. 이 개 같은 년이 남의 매니저 시키는 거 봐. 어 이 년 못 배워 처먹은 년이네. 야. 와 이걸 진짜 개새끼다 진짜 오빠 진짜 개새끼세요? 나? 어. 개새끼. 아니 나는 절대 그런 느낌이 없었지. 그냥 랄프님이. 빼빼 안 사왔냐? 존나 감 없네. 장난이야. 없으면 하지 마. 앉아, 랄프. 아니야. 랄프님, 아시죠? 네? 네? 아, 씨발. 와, 진짜 개새끼. 왜? 아, 왜 나한테 왜 그래? 랄프님, 모른대 이러잖아. 모르지. 와, 나 랄프님한테 진짜. 아, 그럼 얘기를 해. 나 랄프님한테 작업 잘 쳐놨는데. 무슨 작업? 예의 바른 작. 어, 재미없어. 네 얼굴이 더 재미없어. 네 얼굴 있잖아. 내 얼굴 개꿀잼이야 인마. 너무 잘생겼어. 내 얼굴 개꿀잼이야. 오빠 얼굴 보잖아요? 말해봐. 사랑스러워. 고마워. 네 얼굴 보잖아? 아 개소리 하지마. 제발 말하지마 이 개새끼야. 아 여러분 왜 말해봐라. 알거든요. 예쁘지 않은 건 알겠는데 이 새끼보다 낫잖아요. 그건 맞지. 엘프야 몇 시야? 6시 40분입니다 와 아침 됐다. 막잔? 네 막잔 하자. 근데 오빠 응? 저는 다 마셨는데 오빠는 다 안 마셨네요? 너랑 똑같이 마셨어. 아니네요. 맞는데요? 아니네요. 맞는데요? 오빠 있잖아요. 왜? 너 평창 스키장 어떻게 가려고 그래? 오빠 저 혹시 손절인가요? 오늘? 응. 진지한 거야? 응. 손절이냐? 너 생각은 어떨 것 같아? 난 오빠 손절이라고 해도 난 그냥 찾아오려고. 나 마음에 들었어? 자기야 나
자기 너무 좋아. 난 너 싫어. 어쩔 수 없어. 견뎌. 못 견뎌. 자기 견뎌. 전하자. 너가 나랑 일단 뭐가 안 맞는 줄 알아? 뭐가 안 맞아? 너희 집에 컴퓨터가 없어. 컴퓨터 없어. 맞아 맞아. 폰밖에 없어. 왜? 어떻게? 컴퓨터 사줘. 컴퓨터 사달라고? 알았어. 너 그러면 집에 컴퓨터 들고 갈 수 있어? 남는 거 하나 있거든. 진짜? 랄프야. 네? 컴퓨터 갖고 와. 아, 쟤 불하잖아요. 아니 아니. 아, 줄게. 아, 왜 자꾸 랄프 잡아? 아, 저 잡지마 잡지마. 랄프님, 랄프님 사랑해. 랄프님 잘생겼어. 이빨에 똥 꼈어. 네가 왜 그래 똥 꼈어? 치과 치료 좀 받아라. 신경 치료 좀 받아. 오빠, 뭔지 알아요? 저 라미네이터에서 해가지고. 아니야, 여기 까맣잖아. 봐봐. 아, 너가 여기 까맣다고. 내가? 어. 난 아니야. 아니야, 맞아. 저 오빠 저 뭔지 알아요? 끝까지 부정하네. 저 친구들한테 오빠 리액션 따라해요. 알았어, 개새끼야. 랄프야! 예? 겁나. 너 방송 잘하라고. 네, 오빠. 아니 근데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자, 이거 500만원짜리. 어, 자 받아. 들어봐. 아, 이건 아니야. 빨리 받아. 아, 일어서 들어. 어, 이거 들고 집에 가. 어? 예, 오빠. 야, 너 떨구겠다. 어, 조심해. 다음에 올 때 줄게. 네, 다음에 올 때 주세요. 근데 오빠 다음에 돼지 새끼 다 퍼주네. 시발 키키키에. 아, 존나 무거워. 시발. 아, 아. 시발. 오빠 다음, 어, 아니 다음 보고 싶어 나를? 알았어. 그러면. 상식 퀴즈 하나 낼게.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 이상 맞추면 컴퓨터 줄게. 랄프야, 이거 좀 해줘. 랄프님. 어, 어린이 속담. 이거 어린이 퀴즈입니다. 어린이 퀴즈. 나 외국 사람인데. 자, 어린이 퀴즈. 자, 오케이. 아, 이거 왜 들어왔어? 이거 초등 퀴즈잖아. 아, 귀첩 존나 웃겨. 주둥이 쳐 내밀지 마. 오이 씨발아, 내가 왜 이렇게 귀여운 척 그래? 나 귀여워. 아, 아, 극혐. 너무 극혐이야. 오빠 진짜 팬이에요. 뭘 개새끼야. 자, 가자. 자, 다섯 개. 어우, 주둥이 내면 좀 아무라니까. 고민 중이야, 개새끼야!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눈이 아플 때 가는 병원은 어디일까요?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안과. 아니, 안과가, 안과는 그게 병원이. 정답입니다. 아니지. 자, 오케이. 다음. 아, 한 문제 틀렸고요. 자, 우주 과학 퀴즈 드릴게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던 물리학자는 누구일까요? 저요. 네, 말씀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 틀렸습니다. 아, 씨발. 진짜 대박이다. 피타고라스잖아. 뭔 피타고라스야, 수학자가 이 새끼야. 물리학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아, 갈릴레오잖아. 오빠 존나 멍청하구나. 다음. 자, 우주가 시작될 때 일어난 폭발은 무엇일까요? 저요. 말씀하세요. 빅뱅. 정답입니다. 한 문제 맞췄어 지금. 이제 딱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연속으로 맞춰야 돼. 네, 상식 퀴즈 드릴게요. 1대1이야. 자, 올림픽 중에 오래 달리는 종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요. 네, 말씀하세요. 아, 씨발 모르겠어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마라톤입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드릴게요. 예. 자,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 만두? 아니 나 외국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송편. 아니요 저는요. 심각하다. 너무
외국 사람인데 이걸 이거를 아, 너 지금 너무 못 맞춰서 안 되겠어. 유부 하나 먹어야겠다. 오빠 이거 나 외국 사람인데 이거 가지고 부심을 부린다고? 오빠 진짜 약간 좀 어 그게 없구나. 아 다 먹어 다 다 먹어 다 먹어 어 유부 쳐 먹어 어 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수목방을 했네. 다행이다. 난 방송 좀 그래도 잘 풀린 것 같아. 왜 기분 나빠? 맛있어? 근데 오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틀렸네. 말해봐. 싫어 싫어. 오빠 팬분들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하고 싶어? 아니 아 이거 싫어하실까봐 걱정돼가지고. 유부면 너를? 식이지 시부래. 근데 내 팬들이 너를 싫어해도 의미가 없어. 네 방송 안 갈 거거든. 뭐 씨바?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아니야 갈 거야. 아니야 안 와. 갈 거야. 오빠 진짜 죄송한데 안 오더라고. 아나 뭐. 안 오더라고. 브람프시 봐라. 아. 애닝. Yes. Where why?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Okay. 뭐라는 거야?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오빠 저.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 아 알아들었지. 해봐.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오빠 저 하나 부탁드려도 돼요? No one, no one. 뭐 얘기해봐. 내가 말해봐. 아니 말해봐 뭐. 저 그 뭐지? 수리한데 파트스. 수리한데 파트스. 이런 씨발! 뭐 이 씨발? 야. 장난하냐 지금? 어 장난해. 장난하냐? 어 장난해. 방금 순간 쫄아갖고. 아니 나 진짜 너 순간 쫓는 거 내가 봤어. 이 새끼 순간 쫄았어. 어? 어? 이러면서. 아이 네? 저분이 나랑 편을 안 들어주셔 랄프님이. 지가이 죄송해요. 도와드릴까요? 아니 도와드릴까요? 하는 척 하지마. 역겨워. 네 얼굴이 더 역겨워. 얼굴 공격 그만해. 왜 자꾸 얼굴 공격해. 네 팬들이 내 얼굴로 공격하잖아. 아 팬덤 욕한 거야? 아니 아니. 얘들아 AK 챙겨. 안 되겠다. 얘들아 나 AK 챙겨라 얘들아. 안 되겠다. 나 M4 챙길게. 어우 재미없어. 이 얼굴이 존나 생겼어. 얼굴들이 그만해. 어떻게 이렇게까지 버텼냐? 버텼냐? 뭔 말이야? 버텼냐? 아 이 얼굴 어떻게 버텼냐고? 안 뒤지고? 어 너무 말 너무 심하다. 아 씨발! 그게 알았어 알았어. 내가 뭐가 돼? 알았어 알았어. 와 진짜 개새끼네. 형님 오빠 저 집 갈게요. 그래 빨리 꺼져. 아 네가 우리 집으로 꺼져. 나 여기서 자면 안 돼? 안 돼. 오빠 아, 방송하고 있을 테니까. 네 오빠. 좀 자. 뒷캠 해줄게. 아니요 오빠. 전 집 가서 잘게요. 빨리 꺼져 그러면. 오빠. 어? 저 사랑하는 거 알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안 사랑해. 오빠. 응? 미안한데. 네 오빠. 택시 불러.
오빠. 응? 사랑해요. 꺼져. 자, 일단 여러분들. 오빠. 왜요? 사랑해요. 꺼지세요. 아시겠어요? 아, 오늘 술먹방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라이프야, 마우스 좀 가온나. 아, 난 숨 살짝 오른다, 너. 아, 네가 방종해줘. 방종 부금은 소녀, 오역의 소녀 가자. 우리 은행이 오느라 고생 많았고 또 이렇게 또 알게 된 인연인데 만나서 너무 더러웠고 다시 보시면 되지 않나. 아, 장난이고. 아, 애닝이 방송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 팬가입이랑 또 이렇게 별풍선도 많이 쏴주시고, 또 나중에 애닝이 방송할 때,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예. 오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안녕. 안녕.